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글 아츠앤컬처라는 좋은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약 천여 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스캔을 하여서 인류의 아주 많은 문화유산들을 무료로 저희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구글 아츠앤컬처로 바로 쳐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제는 스마트폰 어플이 등장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이 구글 아츠앤컬처를 다운을 받으셔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인류 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스쿨버스에 태워서 어디론가 가지 않고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갈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순하게 가보고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오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구글 코리아 김윤경 팀장님의 발표 자료를 보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 이제 오펠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뮤지컬, 안드로이드 웨버 경의 뮤지컬, 그리고 영화, 소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이죠. 나폴레옹 3세의 명을 받들어 무명의 건축가, 38세의 무명의 건축가 가르니에가 약 10년, 내지는 뭐 14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공을 들여서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오페라 극장을 만듭니다. 이 극장 안으로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가실 수가 있죠.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르니에 극장의 소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진행되는 전시회와 극장 안에 있는 다양한 컬렉션들이 모여 있고요. 건축물적인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뷰를 사용하듯이 극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뷰와 달리 이 일반인이 갈수 없는 공간까지 스캔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극장 맨 위에 상부에는 저희가 샤갈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샤갈의 꿈의 꽃다발이라고 하는 천장화가 있는데요. 뭐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이 그림은 사실 샤갈이 좋아했던 이 음악가들의 발레와 이 어떤 음악을 이 그림으로 형상화를 한 거고요. 이 구글에서 정말 아주 다양한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베를리오즈의 이름을 넣어놓은 이 장면을 보시면 그 잉크가 번진 것까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샤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장화에 대한 건축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베를리오즈라고 하는 음악가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왜 잉크가 저렇게 번졌을까? 샤갈이 천장에 그림을 그리며 힘들었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오페라 유령에서 가장 큰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은 그 아래 공간, 이 극장 아래, 더 레이크라고 불리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 배경입니다. 가르니에 건축가가 이 건물을 만들던 중에 세느강에서 자꾸 강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인공 호수 같은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글 아트앤컬처를 통해서는 그 내부를 구경할 수가 있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샤갈이 그린 그 천장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파리 시내를 쫙 들여다보면서 그 파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지리학적인 정보들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적인, 소위 말하는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겠죠. 자, 구글 아츠앤컬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교육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구글 아츠앤컬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